더 갭이라고 해서 저도 이 게임에 대해서 잘 몰라요. 누르기 전에 슈아인님 5,000원 감사합니다. 오 마이 갓. 자동차 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 내 딸이 실종되었다. 시간이 흐른 후 사람들은 내 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잃었고 결국 잊게 되었다. 하지만 난 그렇지 않다. 나는 내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딸은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밤 나는 이 편지를 받았다. 데디 라스트 스토리 롱 타임 I'm here. 아이 그냥 한국말로 할게요. 하지만 마침내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았어요. 이 집에서 영원히. 뭔 소리야? 지금 제 딸이 없어졌는데 어떤 집안에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갈게. 아 바로 여긴가? 이곳에서 내 딸이 사라졌다는 목격을 들었지. 여러분들 감정 잡고 갈게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고요. 근처로 가까이 가볼게요. 문이 이렇게 열리는구나. 아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어볼게요. 들어서 저기 잠시만요. 불 켰어. 보시면은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느낌의 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급시 이곳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문을 열어둘 거예요. 이쪽으로. 왠지 여기 화롯불 안에 보석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예, 보통 이런 거 있으면 손 집어넣으면 안에 보석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건 없고 이쪽으로 와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문이 열리진 않는데 여기에서 열쇠 같은 게 있다면 찾아봐야겠죠? 왼쪽 오른쪽 왼쪽부터 갈게요. 여기에 제 딸이 있다는데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불을 다 켤게요. TV 상당히 클래식하죠 뭔가. 자 여기 여기가 주방이죠? 밥 먹는 곳. 여기 바깥에 유리창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아무래도 2층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무섭거든요? 숨소리가 들리는데 어딘가에서 올라가시면은 문이 하나 둘 그리고 저 뒤쪽으로도 문이 또 있고 열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땡겨야 돼? 알았어 문 앞으로 땡기자. 여기가 첫 번째 방이고요. 불부터 켜야 돼. 똑딱. 뭔가 어린아이의 방 같은데 여기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요. 특별히 힌트가 될 만한 건 없고 나와볼게요. 불을 다 켜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다 들어가서 자꾸 땡겨. 자 여기가 두 번째 방. 달리기 있죠? 시프트 누르면 되고요. 제가 무서워서 안 들리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귀신이 안 나오는데? 아직까지? 응?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자고. 괜히 쫄아 있어봤자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나. 화장실 불 어떻게 켜지? 똑딱. 휴지가 이렇게 있고 세면대. 역시나 거울에 저는 비치지 않고요. 욕조에 물이 받아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게 끝은 아니겠지 여러분들. 집에 뭐 별거 없잖아. 내가 아는 데 없고. 저게 내 딸이야 설마? 얘가 설마 내 딸인가? 잠시만요. 이게 어떤 일이지? 이게 어떤 일이지? TV 켜! 자 TV를 켰어요. 아들 아들 아직 아들 나올 때가 아니라고. 여기 문 아까 안 열렸죠? 아직도 안 열려. 2층 다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진짜 가기 싫은데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무섭지 않겠죠? 주변에 돌아다니면 뭔가 나온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분위기가 무서운 거지 실제로 귀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아! 어? 여기서 뒤를 돌아보면은 귀신이 날 쳐다보고 있는 거지. 헷! 아무도 없죠? 아, 오 마이 갓.
아 여러분들 아이 별로 안 무섭네. 아 이게 끝이야? 아이 별로 안 무섭네. 저 불이 안 켜지는데? 불이 안 켜진다 이제. 자 너희들을 존중해 줄게. 야 앉아서 따라 따라 내가 네 아빠야. 따라 괜찮니? 같이 TV나 볼까? 같이 TV나 볼까? 같이 밥이라도 먹을까? 밥 김치 볶음밥? 카레? 돈가스? 내가 딸이 쌍둥이를 낳던가? 갈게 임마. 의대 어른이한테 인사도 안 하고 어? 마 어? 어이 네 인사도 안 하고 임마 어? 의대 어른이한테 인사도 안 하고 어? 가 임마 보르놈 사과 이러구만 어이 네 임마. 아 근데 진짜 무섭기 때문에 안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금 키게 해주세요. 부금으로 나를 진정시켜야 돼. 아 트롤의 신이시여 세팅을 보살피시고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주십시오. 트롤의 신이시여. 아 인생이야 그렇지. 이런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의대 어 부모 가는데 눈을 똑바로 떠야지. 어? 이 부모를 보면 인사하란 말이야. 어? 내리막길이 생겼네. 뭐였지 여기? 어 지금 내려가는 길이 생겼고요 지하로 내려보겠습니다. 이런 나쁜 사람들 같으냐고. 어? 내려오시면은 이런 공간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세탁기 두 대. 그렇지. 다림질도 있고. 어떻게 된 거야? 구조가 도대체. 어두워서 뭐가 보이지가 않아요. 야, 쓴맛. 어? 아니, 지하에서 몰래 살고 있던 건가? 혹시 딸이 지하에서 감금당해 죽은 거 아니야? 이 스토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널 찾으러 가줄게 임마. 어? 간다! 따라! 내가 왔어! 뭐야? 어? 아우! 아우 다리야! 팔 아파! 아우 여기 어디야? 아우 마이 갓! 어우, 더 지하로 떨어진 것 같아요. 지하 1층에서 더 아래 지하 2층. 자 저기 위층에서 떨어졌어요. 제가 저기 위에 지금 보니까 높이가 상당히. 넌 누구니? 위쪽에 누군가가 목을 매달고 죽어있습니다. 혹시 이게 전 아니죠? 난 이미 죽어있고 내 영혼이 여기 활동하는 거 아니야 설마? 문 열어주고. 자 왼쪽 오른쪽인데 어두운 곳으로 가고 싶지 않고 밝은 쪽으로 갈게요. 따라 내가 왔어. 어? 어? 사라졌죠? 여기 나오는 길 창고 같은 곳이고요. 내가 이렇게 안 키웠는데 이거 어디서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자 귀신 나와 주세요. 올라가는 길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올라가자. 눈 깔고 올라가. 무서우니까. 올라간 길이 또 있습니다. 저기까지. 자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어떤 귀신이 세팅을 맞아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제일 무섭게 할 수 있는지. 어? 그냥 나오는 길인데? 여러분 집을 나왔어요 그냥. 아 배경이 이제 낮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일 났네요. 여기 집에 와서 결국 딸을 찾지를 못하고 나와버렸어요. 그 와중에 내 차는 어딨지? 아 저기 제 차가 있어요. 그냥 이게 엔딩이라고요? 에이 설마. 다시 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뭐지? 다시 집으로 넘어왔어요. 다시
데자뷰 느껴본 적 있니? 아직 엔딩은 아닌 것 같아요. 설마 이게 엔딩이라고. 에이 그냥 뭐 나온 것도 없는데. 따라 내가 왔어. 결국 비가 그쳤네요. 오 많았다. 드디어 입을 여는 우리의 사고뭉치 딸. 따라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근데 이거 딸이 지금 인간 맞죠? 귀신 아니죠 이 사람 지금. 아빠는 여기에 와서는 안 됐어요. 설마? 딸은 이미 죽은 거야 그러면? 하지만 와줘서 기뻐요. 어? 끝난 거야? 여러분들 끝난 거야? 아니 이거 아니 가만 있어봐. 이거 제가 스팀에서 이거 얼마 주고 샀지? 가만 있어봐. 더게 내가 이거 얼마 주고 샀어? 가만 있어봐. 아니 이거 아니 환불 각인데? 가만 있어봐. 아니 이거 이걸 돈 주고 판다고 이 게임을?